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일독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내용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1장에서 3장의 통 다섯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성경에서 헤드라이트가 비치는 무대는 크게 일곱 번 바뀝니다. 둘째, 젊은 제사장 에스겔은 바벨론 땅 거발강가에서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셋째, 히브리어 벤 아담, 즉 사람의 아들 인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넷째,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때 그의 이마는 금광석같이 강하게 해야 했습니다. 다섯째,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그뉴스 에스겔 1장에서 3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243일 에스겔 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야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스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탄쇄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도리키리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 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 바키길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내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가운데 있습미더라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전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때 내가 그 날개 소리들을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때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때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네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네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 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네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네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이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아래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듣 그들에게 과여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는도다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박쥐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대라비베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꼭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칠일을 지내니라. 칠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우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런 그의 죄. 그 중에서 죽으려니와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를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건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둘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 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이민이라. 오늘 우리는 에스겔 1장에서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1만여 명의 기술자들과 함께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제사장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지내다가 5년째 되던 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4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첫 번째 환상은 내 생물의 형상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내 바퀴의 환상, 세 번째 환상은 궁창의 형상, 네 번째 환상은 궁창위 보좌의 형상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이 됐든지 아니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금광석같이 강한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wow!